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찬송가 이야기 오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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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송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워낙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작시자를 보면 알 히버. 그렇죠? 레지널드 히버라는 목사님이에요. 사실 이분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감리교나 그다음에 그 침례교의 찬송가를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신부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약간 그 영국이 인도를 갖다 침략해서 이게 식민지화 시켰을 때그 캘커타에 있는 거기에 주교 신부님으로 몇번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42세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셨던 중요한 그 업적 중에 하나는 1827년에 교회력에 의한 예배를 위한 그러니까 교회력에 의한 예배를 위한 찬송가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알려졌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역사를 얘기를 할때 웨슬리 찬송가가 복음주의 찬송가, 그러니까 복음주의 찬송가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웨슬리의 찬송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 히버의 찬송가 역시 19세기 복음적인 그런 저기 찬송가로서 이 성공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이 사람이 바로 이 히버 신부님이에요. 이 히버 신부님이 이 찬송가를 작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곡자를 보시면 제이비 다이크스라고 돼 있어요. 존 바커스 다이크스라는 역시 이분 역시 사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11살 때부터 이 다이크스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음악적인 영향을 발휘하게 돼요. 1861년,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의 거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1861년에 고대와 현대 찬송가라는 데 처음 수록돼가지고 알려졌어요. 이 찬송가 워낙 그 후에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성공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모든 교파에서 불리게 된 중요한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이 히버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찬송가들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다음에 뭐 귀하신 주의 이름을 뭐 이런 찬송가. 그다음에 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똑같은 거죠. 예. 어차피 힘듦이 똑같아. 이런 찬송가들을 작곡한 작곡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찬송가는 그러니까 이 히버의 작곡 기법을 보면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전까지는 영국의 찬송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작곡 기법에 머물렀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통속적인 가요 그러니까 뭐 통속적인 가곡 가요보다는 가곡 기법을 써서 작곡한 거에서 훨씬 더 대중들 훨씬 더 교인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선율을 기억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찬송가를 대중화시켰던 공로가 있던 사람이 바로 다이크스예요. 예, 그래서 이 다이크스의 찬송가를 하는데 이 찬송가를 여러분 일단 검토해 보시면 총 4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힘툰에 보시면은 니케아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니케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니케아는 여러분 니케아 공예 회의 니케아 회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리우스 2단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했던 그 회의 모여서 했던 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회의였잖아요. 이 니케아 공회의에서 제일 주장했던 게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거기 있는 니케아 공회의에서 인정됐던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찬송가의 힘톤을 니케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4절의 마지막 행 보시면은요, 그죠?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런 것도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거는요, 니케아 공의에서 인정했던 삼위일체 신앙 선언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삼위일체 신앙 선언, 예. 우리 주로서 삼위일체를, 예. 그쵸? 인정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라는 찬송 곡조가 붙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찬송가에 보면은요, 1, 2, 3, 4절이 각기 주제가 좀 틀려요. 그래서 1절 보시면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르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거룩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자비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비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서 찬송가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2절에서는 뭐예요?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다음에 그 주님 대신 왕적 권위를 갖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네,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2절이고요. 3절은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으로도 볼수 없도다. 뭐 그렇죠.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그럼 3절 가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대비되긴 하는데요. 빛난 영광. 빛난 영광은 굉장히,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눈 어두워 볼수 없도다. 그러면 빛난 영광과 눈 어두웠다는 게 대조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3절 가사에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4절. 전능하신 주님, 예,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했던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4절이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성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그런 감격적인 것을 4절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찬송가를 한번 얘를 그냥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작게 쳐볼게요. 근데 영어 가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가사에도 물론 그렇지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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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 찬송가에는요, 홀리 한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 가지,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 갖다가 거룩한 걸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어 가사로 칠 때는 숨을 쉬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는 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거룩 거룩 거룩보다는 거룩 거룩 거룩해서 1도의 화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이스 라인을 단지 1도로 만들지 않고 서로 반진행, 그죠? 반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더 거룩 거룩 거룩. 그쵸?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더 이거를 감격을 갖다가 더 거룩하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소프라노를 끊고 베이스라는 거다잘 보세요. 소프라노를 연결했어요. 잘 보세요. 있고요. 아니면 베이스 라인만 연결하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를 다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페달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원래 우리가 하던 이거보다는 훨씬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반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안 들릴 것 같아서 믹스를 해서 다시 쳐볼게요. 그냥 원래 우리가 치던 거는 이거지만 거룩 거룩 거룩을 더 감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라인을 연결해서 거룩을 가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연결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표현한 거예요. 이 같은 아이디어는 사실 프랑스에서 멜로디 라인을 연결하고 나머지 반주 파트를 끝낸 아이디어에서 제가 창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예, 베이스를. 어떤 라인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베이스 라인은 라인에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라인으로 표현해서 한 것처럼 거룩 거룩해서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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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자비하신 주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레가토를 만드셔야겠죠. 성삼위일체의 우리 주로다. 그럼 제가 한번 찬송가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표현할 때는 너무 한 라인을 가지지 말고요. 거룩 거룩 거룩이 이 찬송가 니케아 공의에서 인정한 삼위일체 신앙을 선언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가를 부를 때이 삼위일체를 강조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 찬송가에 대해서 짧은 즉흥 연주를 하고 마칠게요.